우리나라 과학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해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 두 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지난 2009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벼에 특정 단백질을 투입했을 때 병영군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논문과 2011년 플로스원에 실린 그람 음성균에서 저분자 단백질에 의한 세균의 밀도 인식 기능 논문입니다. 두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이 분야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 파멜라 로널드 교수는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진실성 전문가들은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문이 조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과학자들의 모임인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브릭에서는 이번 논문 철회를 두고 제2의 황호석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논문의 주저자로 참가한 이모 연구원과 한모 연구원은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경희대와 중앙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